소확행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말인데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을 말합니다. 출근길에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샤워 후에 섬유유연제 향기가 나는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눕는 것도 소확행에 해당하는데요. 팍팍한 사회생활에서 크고 멀리 있는 행복보다는 작고 가까운 곳에서 만족을 느끼는 심리가 커지면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소확행은 생활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곳보다는 동네 카페나 공원 등 조용한 곳을 찾는 사람들. 바쁜 일상에서 여유를 찾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행도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는 해외 대신 가까운 곳으로 자주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땐 비싼 명품보다는 가격이 싸더라도 자신의 취향에 맞는 가심비 위주의 물건을 선택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과시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만족도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소소하지만 그때그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여러분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